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매일경제 이 보도로 딱 멈췄습니다. 추가 보도가 안 나옵니다. 뉴시스가 보도하고 인사이트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매일경제 보도하고 그리고 끝. 그 뒤로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기사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심각한 기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언론사도 왜냐면은 이 정도 보도가 나갔으면 지금 매일경제는요 홍보성 기사예요. 홍보성 기사. 맞아요. 이 정도 기사 나가면은 아니 한겨레나 MBC 정도에서 왜 이 사람이 윤석열 사진사가 왜 CEO가 됐지? 정확하게는 근데? 김건희 사진사죠. 그렇죠. 김건희.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 취재를 하는데 싹 멈췄어요.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너희 보담을 주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는 놀부 지금 이거 아마 매출 지금 장난 아니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놀부 부대찌개. 네. 왜냐하면 놀부 부대찌개라는 데가 이 중산층보다 약간 뭐 서민 젊은층. 예. 30대, 20대, 40대. 예. 여기 가는 데인데 이쪽에서 김건희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젊은층에서.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의 사진사가 CEO로 왔다? 이거 아마 매출 무진에 떨어졌을 텐데. 예. 그게 사실 기사를 막고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놀부 부대찌개에 체인점이 꽤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는 여기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데는 자주 가거든요. 예. 아마 서울에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에요. 자,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놀부 안에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브랜드. 놀부 항아리 갈비, 놀부 보쌈, 삼겹볶능, 놀부 옛날 통닭, 놀부 유황놀이, 놀부 부대찌개, 놀부 하덕족발, 공숙간도 거기. 여기서 아마 놀부 부대찌개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요? 놀부 김치찜. 제일 유명한 데가 놀부 보쌈과 놀부 부대찌개. 양대 산맥입니다. 예, 놀부 부대찌개. 대한민국 부대찌개 맛의 표준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진사가 왜 사진사가 이 부대찌개 회사의 CEO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요. 사진 잘 찍어서 이제 햄 사진 이런 거 나 CEO가 사진 찍으려는가? 어? 아니 아무리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 그래도 네. 제가 말하지만은 김건희 사진사, 윤석열 사진사가 저 서민층을 이 소비자 제품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뭐 B2B도 아니고 이걸 당장 여기 가겠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보 기사로 나가다가 기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점 이거죠. 놀부 쪽에서 이걸 모를까? 김건희 사진사 들어오면 매출 떨어진 거 모를까? 충분히 알 텐데 예. 왜 치료로 데려갔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무슨 회사에서 엄청난 그 약점이 잡혔던지 아니면 예. 특혜를 받을 거가 없으면요. 매출 상한 절반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거 예. 이거 알려지면은 예. 거래가 없이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거는 당연히 이건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데 예. 딱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 변 대표님은 뭔가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캐비넷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먼저 약점이 하셨죠. 약점이 없이는. 예. 김건희 사진사를 놀부 CEO를 앉힐 수가 없죠. 회사 망하는 일인데 이걸. 그러니까 대관 작업을 하라고 CEO를 앉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검찰서를 막든지 뭔가 뭐 정권에서 뭐 칠 수 있는 걸 막든지 아니면 특혜를 받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근데 사실은 이 청와대 출신들이 가는 데가 그런 데가 많아요. 이제 대기업들 같은 데. 예를 들면 KT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청와대 출신들이. 그럼 KT는 네. 이제 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아주는데 아니 놀부 부대찌개 저런 거야. 뭐 무슨 비리를 저질라 했는데 약간 이제 사모펀드하고 좀 이제 이 소유자가 뭐 사모펀드 계열이니까 네. 뭔가 거기서 걸린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그 사모펀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모펀드와 더불어서 이 놀부 부대찌개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양념용 채소 이거를 한꺼번에 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썬라이즈 FNT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걸 쥐고 있는 곳이에요. 이로시사에서 2022년 기사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그 바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썬라이즈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이렇게 거의
여러 가지 그 지속적인 그런 신고 때문에 좀 기울 때 가세가 기울 때 그때 시작한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그 사기로 피해자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해. 검찰이. 썬라이즈만 가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해. 썬라이즈만 가면. 그래서 지금 썬라이즈는 요때 이름을 바꾸고 요게 이제 일요시사에 뜨고 그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카리나 FNT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놀부 부대찌개 CEO가 바뀌기 전에 경매에 딱 들어가서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 주인이 보면 다 그렇게 최은순 씨랑 좀 이렇게 원래는? 저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사모펀드 인수작업을 했나 보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로 뭐 인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썬라이즈를 그냥 남한테 넘어가지 못하게 자기가 다시 되산 거죠. 되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놀부 부대찌개 사장이 저 김건희 사진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쓰고 있는 고춧가루는 앞으로 어디서 받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썬라이즈가 뭐 하는 회사냐면 농산물, 수산물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회사예요. 근데 수입을 하는 거는 특혜라고 볼 수 없잖아. 그 생물을 수입해 오면요. 관세가 엄청나게 붙거든요. 뭐 300%, 200%는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공을 해. 가공을 해가지고 그 관세를 그냥 아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팔잖아요. 그럼 관세가 이제 10%, 20%로 줄어들어요. 이런 짓을 유일하게 평택항에서 할 수 있는 그 특혜를 받은 회사가 썬라이즈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그렇게 와서 가공해가지고 파나? 가공을 그렇게 안 하겠죠. 그 공산품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밀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뭐 수천억의 관세만 해도 수천억의 차익을 남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곳이 썬라이즈였습니다. 근데 놀부가 여기서부터 고춧가루를 받으면은 혜택이 있죠. 혜택이. 그러니까 펀드하고도 뭔가 관련이 돼 있고 고춧가루 원재료하고도 관련돼 있는 곳이 썬라이즈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경매가 넘어가면서 그 이 썬라이즈는 세관원들이 거기 직원들이에요. 전직 세관원들이 와가지고 막 직원으로 있고 그런 곳이거든요. 놀부도 원래 모건 스탠리 펀드에서 넘어왔어요. 이상한 산업 펀드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저게. 그러면 여기 이 펀드를 수사를 해봐야 되겠네. 네. 이 썬라이즈에 개입돼 있는 펀드와 그다음에 그 놀부. 놀부에 개입돼 있는 펀드를 뒤져보면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얘네들 진짜 간땡이가 너무 간이 부었어요. 너무 부었어요. 간이 부었어요. 이거 이 부대찌개까지 손을 뻗친다. 아. 원래는 더본 코리아에 손을 뻗치려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백종원을 그렇게 띄워주고 그냥 구애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백종원 같은 데가 고정 매수처가 되면 엄청난 양의 밀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 근데 여기 놀부 부대찌개도 여러분 다시 아까 보여드렸지만. 고춧가루 들어가는 게 그냥 빽빽이에요. 수두룩 빽빽. 김치찜, 뭐 부대찌개도 엄청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부 고추나 생물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 양념화돼가지고 소스를 만들어갖고 주잖아요. 프랜차이즈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이 놀부 부대찌개가 자신 있게 홍보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조리를 잘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완벽하게 집어넣기만 되는 형태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프랜차이즈 모집할 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생강은 또 장진호라고 김혜섭 남편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뭐 땅 짓고 헤엄치기 그런 장사가 될 수가 있죠. 이 놀부 이 부대찌개의 그 내리꽂은 이 CEO 덕분에 사실은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할 텐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속으로는 하지 않을까요? 속으로 아니 움직임이 전혀 안 보여요. 움직임이 안 보여? 저 마치 저 김세희 저 정치학 위반 수지 않았듯이. 이미 이제 기자 사회는 이제 그런 게 끝난 것 같아요. 예. 기자로서의 그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 예. 그냥 그런 거 있는 데는 뉴스버스나 뉴탐사, 뉴스타파 쫓겨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제도권에서. 예. 그 제도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나 좀 그 사람들만 하는 거죠. 참 슬픕니다. 이것도 나중에 밝혀지면은 이게 전부 김건희 특검법에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범 김건희 인맥들이기 때문에. 예. 한번 놀부대찌개나 한번 가서 한번 추진해 볼까? 뭐를? 놀부대찌개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왜냐하면 그 지점들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난리.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네. 대구에 그래도. 내가 단골이 있는데. 단골이? 대구에. 놀부대찌개 사장님이 그 팬이신가 봐요. 당국? 보수. 보수 팬. 그러니까 보수다우니까 이제 윤석열 만세로 바뀌었죠. 네. 예. 근데 지금 아마 윤석열 만세 바뀌었는데 자기 본점에 김건희 사진서 왔다 이건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도. 이건.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을 거라고. 가게의 명운이 달려 있는데. 어디 한번 좀 서울에 아는데 있으면은 놀부대찌개 가가지고 한번 좀 그 지점 인터뷰나 해볼까. 저도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 진짜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부대찌개는. 정말 좋은 그런. 그렇죠. 예. 데 얼마 전에 또 연세대 앞에서 먹었는데 여전히 젊은 대학생들도 부대찌개 먹으러. 진짜 저렴하잖아요. 예. 연극인들 그래서 거기서 회식하고 그러면 저렴하게 되거든요. 거기 놀부 부대찌개에서 회식을 하면. 근데 또 뭐 부대찌개로 한다 그래가지고 뭐 투덜거리면 삼겹살로 바꿔주고. 놀부 삼겹이 있다니까 여기. 삼겹본능. 예. 자. 아무튼 지금 나라를 완전히 개판 만들고 김건희는 지금 경찰 지구대 이런 데 순찰 다니더라고요. 아 정말 큰일. 그게 민간인인 배우자가 순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게다가 순찰을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마포대교가 여러 가지 모자란 데가 보인다. 그러면서 현장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건의가 건의를 하겠대. 누구한테 건의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그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걸? 그 찌라시에서는 김건희가 직접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부터 그 생각 했었는데 예, 출마 준비할 수 있다고 김건희는. 대선에? 대선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자체일 수도 있고 예, 예. 그렇게 돼야 대선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자기의 범죄를 덮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실제로 김건희를 빨아주고 있는 꽤 많은 그런 그 SNS 계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계정들에 보면은 대통령의 사진사가 찍은 사진인데 대통령실 마크가 없는 그런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그것도 뉴탐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찍은 사진이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변희재 그 대표 변호사로 이제 확실히 수임을 한 거예요? 아니 수임은 안 했는데 예. 일단 뭐 저는 제 재판에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뭐 감옥에 넣든 말든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변호사로서 나가서 이제 할 말은 하겠다. 그러니까 뭐 제 재판은 법리고 뭐고 없어요.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예. 이건 뭐 거의 일제시대 수준 재판이기 때문에 예. 소영길 대표는 들어가서 이제 판사들한테 할 말 하겠다는 거죠. 이거 잘못되고 있다. 근데 선임계 없으면 재판 쫓아내잖아요. 선임계 내고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예, 임철 예. 이제 막 쫓아내고 예, 뭐 저는 안 들어갈 거니까 선임계 되고 알아서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그 가세연 쪽에 그 고발을 한 거 요게 의외로 계속 아니 어떻게 언론이 싹 그 후속 취재를 자체를 안 하대. 근데 미디어스가 유일하게 한준호 의원의 말을 저것도 소영길 대표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저것도 예. 한 거고 지금 양문석 의원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좀 예. 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참 이 언론들 난 이거 민주당도 그렇지만 언론들이 참 이거를 안 받아 쓰는 게 정말 신기하죠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겁니까? 일단 고발장 제출됐고. 예.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거는 2020년 6월 15일 날 김세희와 강용석이 가세연 돈을 뽑아서 민경욱에게 줬고 민경욱이 받았다.
5천이냐 2천만 원 차이가 있지 받았다. 여기까지는 다 확인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해요? 예, 네, 수사 안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이걸 안 받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인됐고 나머지 뭐 당협위원장은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확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2020년 6월 15일 날짜 특정됐죠? 장소도 특정됐습니다. 장소도 어디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로데오 거리에? 무슨 부대찌개 집 옆에 뭐 아, 놀부 부대찌개? 아, 놀부는 모르겠어. 놀부는 아니고 무슨 부대찌개 옆에 커피숍에서 예. 2천만 원 김세희 말은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2천만 원으로 쇼핑백에 돌돌돌 말아서 이 민경욱에게 먹였다. 민경욱이도 받았다. 이것까지 다 확정이 돼서 이 고발했을 때 이 줬다는 김세희 강용석 민경욱은 빨리 체포해서 수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액수가 2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예. 정치자금법으로서는 큰 편입니다. 예. 이거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소형근 대표 쪽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뭐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나눠 먹어가지고 예. 실제로 소영길 대표 윤관석이 막 구속시켰잖아요. 구속시켰지. 시켰잖아요. 근데 이건 2천만 원이고 얘네들의 총액은 60억이에요. 60억. 그렇죠. 총 60억. 네, 총 60억이죠. 6억짜리 펀드를 10개를 돌렸다 그러잖아요. 네, 60억이고 뭐 김세희 만은 20억이라고 그러는데 20억이라고 쳐도 하여튼 예. 20억이라고 쳐도 장난입니까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총 나눠 먹은 명수는 내 계산으로는 한 40명인데 김세희 지만으로 125명 그러니까 예. 40명에서 125명이 20억에서 60억을 나눠 먹은 겁니다. 근데 뭐 보도도 안 하고 이제 제가 고발인 조사 받기로 했거든요. 저한테 올라가면 제가 수사 받으러 가면 되겠죠. 예. 근데 고발인 조사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 지금 미치겠다 진짜. 아 복잡할 게 없어. 이거 빨리 저 지들이 다 실토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영길 대표 녹취라는 거는요. 소영길 대표 송자도 안 나오는 녹취록이야. 당연하죠. 예. 그냥 딴 얘기하는데 뒤집어 씌워놨고 이거는 전부 다 김세희. 범행을 수행한 김세희가 내가 먹였어, 내가 줬어, 막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그냥 체포하면 되는 사건이 이거는. 지금 이거 사실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돈을 준 자도 사실 굉장히 명백한 의도가 있었던 거고 돈을 받은 자도 자기가 받았다고 시인을 하고 있으면 그냥 구속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난 이거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은, 민주당이 이거 왜 특검법 발의 안 합니까? 특검법 발의해서 밀어붙여서 해야지만 수사할 거 아니에요. 이거 검찰 수사 안 할 거가 뻔하기 때문에 경찰한테 고발했는데, 이거 그냥 특검법 발의해가지고 으쌰으쌰 몇개 해주면, 예. 경찰이 수사 안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자, 지금, 이, 그런데 있잖아요. 그, 궁금한 게, 지금 왜, 가세연만 가면은 거기 앞에서 수사가 멈추죠. 민경욱은 보호해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일단 지금까지는 강용석이었다고 보는데 예. 강용석이는 지금 현재 김세희하고 이제 절연된 상태이고 예. 모르겠어요. 김세희 말로는 전부 다 강용석이가 주도했다고 주범이라 그러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보는데 이거 수사 안 하면 특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거는 강용석보다도 그 당시 미래한국당의 출마자 40여 명에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건 수사해야죠. 아니면 특검을 하든지. 예. 자, 지금 뭐, 그, 한울담비님께서는 그 자금 경로가 어디까지 엮일지 몰라서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2020년 6월 15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2020년이라고 하면은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나이고 길 때 아닙니까? 중앙지검장 때. 중앙지검장 네. 때. 그때 말이에요. 이미 그때 이미 제가 선관위에 신고했어요 그때. 그때 근데 중앙지검에서 수사 안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가 이걸 덮었다는 게 드러날까봐 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 정치한 겁니다 윤석열이는. 지 좋아하는 애들 봐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지금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은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갔던 몇 가지 오해들도 좀 풀릴 수 있겠네요. 근데 도대체 이 윤석열과 함께 붙어 먹은 민주당의 그 떨거지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양 씨, 야, 몰랐겠어요, 이걸? 아, 이거는 큰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달렸던 사건인데. 이거 모를 수가 있나, 이거? 그러니까 자기만 수사 안 하면 다른 사람 누굴 봐주든 다 봐준 거야, 양 씨는. 야. 참 놀랍습니다. 자, 문달 씨한테 저 알 발송하셨다면서. 예.
네, 이게 사실은 난 뭐 맨날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까지 플러스 포함해서 소영길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윤석열에게 수사에 당한 사람들은 나만 억울하다 그러면 안 돼. 그럼요. 네. 그 자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조작했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임명한 장본인이에요. 그럼요. 지금 윤석열의 칼에 지금 앞에 섰잖아요. 예. 이때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만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기가 윤석열이라는 자를 임명한 것부터 해서 이 자가 수사한 것들을 다 들여다보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피의자들을 긁어모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예. 윤석열 수사에 피의받은 사람 다 오라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그래야 자기에 네.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문다혜 씨한테 책을 보내서 네. 나 예를 들면 저 사건으로 이제 당한 사람은 이제 최선도 최선이지만 저도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이제 와서 문재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근데 만약에 나만 억울해 그러면 이거 또 진영론으로 가가지고 이슈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냈는데. 아,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또 진영론이에요, 진영론. 딱 담싸가지고 이슈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건 진영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걸 하느냐. 그럼 이제 보수는 그러면 문재인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이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다 멈췄잖아요. 예. 지금 23% 딱 멈춰버린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리고, 그렇죠. 원래 제가 이 태블릿 사건 대해서요, 최근에 이 좌우 지식인들 설명서는 55명이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10명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문재인 수사하니까 문재인 수사한다 윤석열 만세하면서 쫙 빠진 거지. 그게 그리고 아마 제 결혼식에도 보수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문재인 수사하면서 또 윤석열 만세병 도져가지고 지금 제 결혼식 또한 보수에서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대결이 돼버린 거지 문재인 수사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풀 수가 있어요. 이 진영 대결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다혜한테 제가 책을 보냈죠. 아르페지오님이 오바 좀 하지 마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추정이 된다. 예, 6억짜리 펀드 10개를 돌렸다고 추정이 된다. 이렇게. 아니 본인들이 60억을 모은다고 생각. 아 그렇게 본인들은 주장을 60억을 했어요. 60억을 모았다 그러고 예. 60억을 모았지 125개의 재검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거. 예. 금액이 설정된 공식 펀드는 없었고 민경욱 재검하라고 그거 돕자고 후원금 모금한 걸 강용석이 펀드라고 명명한 거고 민경욱이 재건비 6천만 원 든다고 자기 페북에 올려서 그걸 기준으로 재건비가 6천 든다고 하다가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아르페지오 님이 설명을 해줬네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대충 결국 그 시작점은 알고 시작점 있어요. 시작점 해가지고 예. 100여 개 지역구에서 재건표 한다고 60억을 모으겠다고 선언했고 예. 125개의 재건표 송이 들어갔어요. 125개.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가세현이 얼마를 모았다고 발표한 내 거 아니고 얼마 모았다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100억인지 200억인지 몰라요. 이거는. 예. 대충 그 김세희가 2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나중에 얼마 부렸는데 아니 통장에 꽂힌 거를 딱 보여줘야지 20억이 20억이라고 아, 통장 까! 그걸 안 까놓고 아 부린 새끼들 항상 통장을 안 까 통장 까! 빨리 통장 까라고 자 이거 어쨌든 그 문다혜 씨한테 지금 이 책이 발송이 됐으니까 뭐 본인이 읽기가 힘들면은 대통령 전 문 전 대통령한테 읽으라고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 풍산 책방에 한 10권 넘게 들어갔어요. 저거. 10개 넘게 들어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임세은 씨도 보내고 두 보내가 10권 넘게 들어갔습니다. 아 임세은 씨가 보냈으면 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읽어봐야죠.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인데. 자 그러니 여기서 만약에 그냥 입국닷 하고 계속 있다 그러면 윤석열과 한패로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나만 억울하다가 당하거든요. 이거를 폭을 넓혀서 피의자들을 주합을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송 대표님하고 변 대표님한테 고소장을 무고로 고소한다고 김세희가 그랬어요? 무고로 고소한 거 그게 무고죠 뭐. 그러니까 무고에 무고도 있어. 김세희가 녹취해서 떠는 거 그대로 갖다 썼는데. 무고에 무고도 있어. 무고에 무고도 있어요. 참, 김세희 진짜 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옆에 강용석이 없으니까 지금 거의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이 예전에는 그래도 법적으로 좀 잘. 강용석은 여기서 입도 안 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딱 걸렸기 때문에 입도 안 열 거죠. 입을 안 열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난 강용석이 미국에 도주한 줄 알았더니 또 들어왔다 그러대. 들어왔어? 들어왔다 그래서 어제 이봉규 씨랑 통화했더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뭐 미국 가서 뭐 윤석열하고 딜 치고 들어왔나 보죠 뭐. 아, 딜을 쳤구나 또.
열심히 앞으로 또 충성을 다하겠네 윤석열한테.